안녕하세요. 별의 여자입니다. 오늘은 작은 다이어리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다이어리는 이제 강아지에 대한 것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적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아지랑 내 이름이랑 뭐 적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필들 간단하게 이름이랑 나이, 뭐 생일, 품종 이런 거 적는 게 있고 말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작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을 적는 건데요. 보시면 첫 질문이 이제 그 강아지, 이제 우리 아이가 나한테 하는 질문들을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날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이런 제일 첫 질문인데요. 저는 별이를 봤을 때 너무너무 인형 같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얘를 바로 데려와야겠다는 마음에 별이를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데리고 왔었죠. 너무너무 귀엽고 이뻤었어요. 별이야, 뭐해? 시간을 되돌려도 다시 나를 택할 거야? 이것은 그런 거죠. 다시 태어나도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랑 똑같은 건데 당연한 거겠죠?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그 시간으로 가면 당연히 다시 또 데리고 와서 더 이쁘게 더 많이 사랑해 주겠죠. 그 다음 질문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 라는 건데 별이 이름을 저는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별이 이름을 지은 게 그냥 제가 한참 게임을 빠져 있었는데 그 게임 아이디가 별의 여자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별의 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서 별이를 거기서 따온 거예요. 별의 여자에서 그래가지고 별이가 되었죠. 별이 카메라 봐요. 별이가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그다음에 나의 하루 루틴을 설명해줘. 루틴이 뭐지? 모르겠어. 패스? 왜 어려운 말이 적혀있는 거야? 지금 너가 이거 쓰고 있을 때 나는 뭐하고 있어? 내 품에 안겨있지. 빨리빨리 산책을 가고 싶다는 별이의 마음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야? 별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이렇게 찡찡거릴 때지. 별이는 엄청 많이 찡찡대요. 방금도 하나 녹음 뜨고 있었는데 별이가 밖에 가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문을 박차고 들어왔죠. 다음에 질문이 핸드폰에 내 사진 얼마나 있어? 몇천 개 있지? 나 없었을 때는 어땠어? 외로웠어.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날짜 적는 란도 있는데 보시면 보이시나? 날짜 적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한 네 줄 정도 되는 크기에 그 옆에는 오늘 아이랑 뭐 했는지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또 이렇게 멍스타그램 사진 같은 거 붙이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 이런 귀여운 일러스트들이 있지요. 귀엽죠? 약간 애기틱한 그림이긴 한데 이것도 나름대로 귀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란이 있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의 1년 뒤. 1년 뒤에도 내 곁에 있어줄 거지? 별이가 얼굴이 많이 하얘지긴 했어요. 이제 8살이라 사람 나이로는 9살이 돼가지만 굳이? 만 나이로 따지면 되지. 젊게 살아야지. 그리고 가계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가계부. 이 가계부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애한테 얼마 썼는지 매겨보는 건가?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메모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버킷리스트도 있더라고요. 애랑 하고 싶은 거.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적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간단한 강아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게 있어요. 강아지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강아지 별자리에 대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별이가 10월 생일이니까 별이는 천칭자리예요. 천칭자리는 우아하고 새침한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기품도 있고 싸움을 하지 않으려 하는 평화주의자네요. 아,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 별이는 맞나? 곰팡이랑 자주 싸우거든요. 그리고 아, 타고난 사랑꾼이라 애교도 많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애교가 엄청 많아. 그리고 강아지들한테도 호의적인 편이고 강아지 모임에 가면 중심을 차지할 확률이 높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별이가 예전에 어릴 때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강아지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때도 리트리버 강아지가 별이한테 막 열심히 붕가붕가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생각해보니까 별이가 그때 다 참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끈기가 없어서 포기할 것은 바로 포기해버린대요. 그런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건빵이는 여름에 태어났어요. 8월 생이라서 사자자리야. 자존심도 세고 자존감도 강해요. 대범하고 용기 있는 강아지입니다. 삐! 아닌 것 같아. 너무 겉보라가지고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소스라치게 놀래요. 자다가 막 튀어가. 그리고 사자자리 강아지는 경비견의 소질이 있대요. 아, 그런가? 아, 맞는 것 같아. 잘 지죠. 성격도 밝고 에너지 넘치게 야외 활동을 즐겨요. 근데 프렌치불독 특성상 조금만 움직이면 애가 나 죽어 나 죽어 막 이러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죠. 밖에서 별로 오랫동안 산책을 하질 못해요. 그리고 명랑하고 해맑고 배짱있고 외향적이래요. 알았어.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아해요. 모든 강아지가 다 좋아하죠. 관대하고 의리 있는 사자자리 강아지는 여행의 즐거운 동무가 되어줄 거래요. 이런 것도 있고 재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형은 없나? 강아지들도 혈액형이 있는데 그런 건 없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을 수 있는 다이어리를 오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거는 오늘도 너와 함께라는 다이어리였어요. 그래서 한번 쭉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 60가지 정도 질문이 있다 하는데 다음에 시리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별이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인사해요. 안녕. 공감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빠빠.